그냥 차가운데 공기가 만약에 떠 있으면 빼야 돼. 뭐 시합 잘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. 느낌 좋으니까. 그러나 네네. 나 기회가 확실히 왔을 때만 노리라고.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. 경기 포메이션 대비 출발이 됐습니다. 오늘 경기에는 충분히 각 선수들이 차량의 타이어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랩으로 네.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포메이션 랩 2랩 2랩 확인. 대열이 거의 다 갖춰졌고요. 경기 출발됐습니다. 아자 출발과 함께 일단은 이대호지 선수가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이제 김정은 선수와 조화무 선수. 네 선수가 지금 바뀌었죠. 이대호지 선수 네. 약간 뒤에 있다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. 하지만 선택했고요. 바깥쪽에 있습니다 지금. 네, 4번 엑셀 자리입니다. 김종겸 선수가 선두를 노리죠. 자, 지금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일단 이 모션은 사실 그냥 위협을 한번 줘보기 위한 나 여기 바로 옆에 있다 이런 거를 상대 선수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죠. 자, 지금 안쪽으로 김종겸 선수 얼굴을 다시 들여다 봅니다. 자 일단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깔끔하게 추월을 했고 노동기 선수 차량이에요. 저거는 이제 머플러 쪽에서 네. 나왔던 화염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그 범퍼 이 외장 쪽에 약간 좀 옮겨 붙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. 네. 안쪽으로 제재당 서주원 선수, 김정근 선수. 자, 서주원 선수. 김동은과 조항원으로 이정훈인데요. 안쪽으로 좋아하고 있다 파고듭니다. 자 이러면 잘못 부딪히면 저 오버스티어. 지금 네. 거의 서로 밀어내듯이 지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아 지금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가벼운 바디 컨택이 있었고 처음에 이거는 이제 둘이 서로 물러나지 않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속하는 순간에 조항우 선수가 속도가 좀 빠졌습니다. 그러면서 안쪽에 좀 공간이 좀 넉넉히 있었고요. 네, 그 사이에 오른쪽에 네. 이정우 선수가 나타나 버렸어요. 네. 어제부터 선수인데 자, 이정우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. 좀 빨랐어요. 빠졌어. 자, 다시 두 대한테 원래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버텨 조우 형 버텨야 돼. 김종은 두 명의 드라이버를 밀어내는데요.
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찔러보는 김정우 선수입니다. 자, 아직까지는 거의 나란히 나왔어요. 자, 1번 코너 결국은 밀어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정우 선수가 포디엄에 오를 수 있는 3위까지 올라오죠. 이 대열을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좀 크게 컨택 있었는데요. 황진우 선수 차가 완전히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혹시 진영한테 바치고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? 그래, 봤어.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. 4번 정희철 선수는 나왔고 지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도 기회를 노리고 있죠. 컨택 심의 중이야. 지금 레스트랩이랑 지금 또 김동훈 선수를 압박하는 정희철 선수 바짝 달라붙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뭐 5cm 간격으로 달라붙는데요. 정희철 선수 조심해야 돼요. 지금 바로 뒤에도 선수가 있기 때문에. 정희철! 마지막 랩이었는데 정희철 선수 다시 보시면 앞쪽에 일단 컨택이 좀 있었어요. 정희철 선수가 야나다 선수 스피드를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좀 심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. 네, 이거는 네. 자, 컨택이 좀 있었고 그 사이 오늘의 8라운드 2승을 다시 한번 김종겸 선수가 가져갑니다. 이렇게 유일하게 2승을 챙겨가는 김종겸인데요. 그리고 이정훈 선수 첫 포디엄이죠. 이정훈 선수가 5위, 야나기다 마사타카 6위. 고생했어. 고맙습니다. 마지막에 뭔 일이 있었던 거고, 언니 혼자? 내가 너무 미뤄져가지고 블록킹하고 가다가 뒤에서 난리야. 뒤로 낚고 가가지고. 진우 형이 이제부터 아예 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예 코너링이 절더라고. 2분 한 3초가. 근데 진우 형이 평상시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와서 저번에 저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대를 공간을 줬는데 원신형에 의해서 진우 형이 그냥 날라 들어와가지고. 봤어요. 보여요. 네, 그냥 날라 들어오더라고. 1차! 장현진 선수인데요. 차량이 너무 크게 부서졌는데요. 예.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어. 아무도 몰랐어. 갑자기 빵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. 이렇게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무전이 안 나. 주원이한테? 주원이한테. 갑자기. 그 무전 날라오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을 때 나는 주원이하고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. 왜냐면 주원이가 이러는 거야. 뭐 어어가 막 그랬어. 근데 진짜 왜 저래? 이게